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. 자, 오늘은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실적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그 바이오 중에서도 덩치가 큰 셀트리온. 네. 셀트리온 뭐 최근에 뭐 삼사가 합병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실적 어떻게 짓게 됐을까요? 아, 네. 지난주 실적이 나왔는데요. 일단 4분기 그 연결 매출액은 3,828억 원 정도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58% 좀 성장을 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 1,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60% 정도 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30%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가 조금 기저가 있어서 성장폭이 좀 있었고요. 다만 이제 시장 기대치는 영업이익이 한 15% 정도 하회하면서 그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는데요. 저희 당사 추정치에는 대체로 좀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시연을 했습니다. 그 매출액이 램시마 IV, 그러니까 정맥 쪽이 6개 분기 만에 한 700억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.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 용역과 자회사 매출도 증가하면서 견조한 좀 성장을 이뤘는데요. 다만 이제 4분기 때 물량 공급이 좀 증가하면서 CMO를 맡기게 됐는데 이 CMO 초기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 이전도 해야 되고 초기에는 조금 비용이 원가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있었고요. 또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또 제조가 그러니까 물량 좀 많이 나가게 되면서 기존의 2공장에서만 나갔던 것들이 1공장으로 또 확대가 되면 기존의 1공장에서 있었던 그 물량들이 체인지오버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제품이 좀 바뀌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제품으로 또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생산 비효율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가가 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 11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다만 이제 환관비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환관 비율이 19%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.4%포인트 감소하면서 원가 상승이 조금 상세가 됐습니다. 네. 문제는 이제 올해는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어떻습니까? 네,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 성장폭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2020년 연결 매출액이 1조 한 5,250억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35% 성장이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 6,186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64% 성장 영업이익률이 한 41%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. 그 램시마 IB하고 SC 투여 방식, 그러니까 IB를 먼저 투여하고 램시마 SC 제형을 이제 투여하는 방식의 제품 포트폴리오인데요.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그 램시마 정맥이 더 나가야 되는, 그러니까 램시마 SC를 맞으려면 정맥을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출 확대 극대화 전략으로 이어지면서 램시마 IB 출하가 좀 예상이 됩니다. 그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미국 점유율 좀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요. 그 이 그래프 보시면은 칸진티라고 해서 허세틴 이제 시밀러의 미국 처방 점유율 추이인데 그 앞서서 우리가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는 그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기존의 오리지널 제품들, 그러니까 레미케이드가 굉장히 방어 전략이 셌습니다. 근데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신규 환자가 좀 더 많고 그리고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칸진티를 이제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요. 허세틴의 시밀러 칸진티 같은 경우는 출시 지금 1년도 안 돼서 점유율이 꽤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 있는데 이 첫 그 두 번째 달에 2%, 세 번째 달에 4% 정도가 올랐는데 요거랑 좀 비슷하게 트룩시마가 이제 출시한 지 한 2, 3개월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점유율이 한 1.5%, 그리고 1월 달에 한 4.5%. 요 추세가 칸진티랑 이제 앞서서 유사하거든요. 그래서 칸진티 점유율 처방을 봤을 때는 트룩시마도 꽤 잘 그 인플렉트라 대비해서 미국 침투율이 좀 더 잘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.
예상을 하고 있는데, 요런 이제 트룩시마 점유율 확대, 그리고 허주마 3월에 또 다음 달이죠. 미국에 출시하고요. 또 케미컬 의약품도 미국 진출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케미컬 의약품 사업부에서 제네릭이나 이제 브랜드 스페셜리티 요런 제품들은 이제 주축으로 또 미국 지역이 마진이 좋은데 그쪽으로 진출을 개시했고요. 지금은 이제 5개 제품이 나가 있지만 향후에는 한 46개 제품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트룩시마가 기존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2 공장에서 1 공장으로 확대됐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2 공장에 집중 생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이 다시 효율성이 좋아지고요. 요런, 원가율이 또 그렇게 되면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. 또 유럽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시밀러의 가격 하락을 좀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, 요런 것들이 이제 유럽 가격 하락이 안정화 되기 시작했고, 고마진의 또 램시마 SC, 요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더 빠지지 않고 오래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, 영업이익률이 2017년도가 한 55% 정도 됐었는데 쭉 빠졌다가 2020년도부터는 다시 회복되는, 그 3년 만에 이익률 회복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생선 공정 영향은 올해 초까지만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, 또 마진이 좋은 램시마 SC랑 트루시마가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1분기만 해도 매출액이 한 3,421억 원, 그러니까 전년 대비 54%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. 영업이익은 1,384억 원,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79% 성장이 되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거 외에도 이제 R&D 같은 경우는 학회에서 그 고마진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데이터, 요게 이제 고용량으로 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데이터 공개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이제 R&D 모멘텀들도 앞서 있기 때문에 추정치도 상향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20년 추정치가 한 10% 정도 상향 조정돼서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에서 바이로 좀 올렸고요. 목표 주가도 24만 원으로 추정치를 상향을 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셀트리온 살펴봤고요.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겠습니까? 네. 여기도 뭐 간단히 좀 저기 그것도 브리핑해 주시죠. 네,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어서 아마 관심 좀 있었을 건데요. 그 4분기 매출액이 3,133억 원 정도, 그러니까 전년 대비 76% 이제 성장을 했고, 영업이익도 한 1,070억 나오면서 무려 830%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. 이게 컨센서스가 이제 매출액이 2,094억 원, 영업이익이 443억 원인 것을 비교하면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한 건데요. 이런 이유들이 이제 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, 이것도 이제 공장과 관련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3공장의 이제 매출이 매출 생산된 게 인식이 됐고, 그리고 가격이 또 높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4분기 때 몰렸고요. 그리고 이 공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들, 그 다음에 자회사 실적들,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에피스가 4분기 때 매출액이 1,800억 원 정도,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52% 정도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영향들이 있었고요. 에피스 같은 경우는 또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가 곧 미국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, 올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하반기 유럽이나 미국 승인이 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회사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런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습니다. 그 올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% 성장, 이익률은 10% 후반을 제시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올해 이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작년에는 이 바이오주들이 조금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툭툭 털고 신뢰도 회복하고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 봤으면 좋겠네요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